우리나라는 최근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백신 접종률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자, 우리나라 백신 접종 상황 어디까지 와 있나요? OECD 꼴찌라고 그러지 않나요?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그 2차 접종률까지 확인을 해보면 날짜가 조금 전이기는 한데요. 8월 8일 기준으로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38개국 중 38이다 네. 이렇게 나왔고 지금은 조금 올라가서 19.5%로 좀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모자라는 거죠. 아이슬란드는 74%가 넘었고 이스라엘 60%가 훨씬 넘었고 캐나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가 60%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 20%를 못 맞고 있는데 이 이유는 백신 수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만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백신 놓을 준비가 돼 있는 선생님들이 완전히 다 포진하고 있는데 이거 뭐 가져오기만 하면 하루에 100만 명씩 놔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백신 접종을 지금 질병청이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하나 따면 뭐 10명을 맞출 수 있고 12명을 맞출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한테 예약된 사람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바꿔줘서 다른 사람이 맞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연락해서 아까운 백신 버려요. 예약한 사람 놔주지 않나요?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다시 질병청으로 다 넘어가서 거기다가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 맞은 사람은 아스트라를 다시 놔야 되는데 바뀐 사람도 있고 아스트라를 맞은 사람도 있고 병원마다 난리예요. 그 백신 맞으러 오시면 가슴에다 막 붙입니다. 이제 아스트라, 화이자 막 붙여가지고 서로 헷갈리니까 병원 안에 화이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가슴에 붙이는 걸 잘못 붙여놔도 문제가 생기고 이건 잘 붙였는데 놓는 사람이 잘못 놓으면 이것도 문제고 개인 의원에서 지금 아주 난리예요. 난리 완전 난리 법석이에요. 거기다가 중간에 또 보건소에 예약되어 있는 거 풀고 여기 와서 다시 맞겠습니다. 그 보건소에 연락해 여기 백신 남았습니다라고 SNS에 올리면 전화가 수백 통이 와. 간호사가 뭐 1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받아야지 주사 놔야지 원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 오더 받아야지 이거 정말 난리예요. 이걸 어느 정도 그 개인 의원 원장이 약간의 융통성으로 아스트라를 맞은 사람을 화이자로 놔줄 수 있거나 또는 잔여 백신 남은 것을 의원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으로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빨리 오라고 해서 놔줄 수 있는 버리지 않을 그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국가가 모든 걸 해주는 나라의 모습이 이런 거네요. 그 뭐 지인 찬스다라고 해서 이제 뭐 언론에서도 뭐 지적을 조금 사실은 했지만 그게 꼭 특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병원에 자주 가는 분 뭐 아니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맞추면 맞출수록 버리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이든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접종률이도 더 높아지는 거고 자꾸 모든 사람들한테 빠른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권한 뭐 100% 네 혼자 다 해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조금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모더나 백신 들어오는데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원인이 무슨 생산에 어떤 차질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뭐 부스터샷을 맞는다라고 해서 그쪽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빼앗겨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번에 8월 분 물량이 줄어든 거는 네. 모더나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모더나 자체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영세한 편이거든요. 화이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 물량을 못 맞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나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죠. 근데 이 모더나 공급 차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의 방문까지도 했었잖아요. 별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 근데 지금 이번에 뭐 그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삼바에서 제조한 것은 우리가 먼저 쓸 수 있게 해달라. 삼성바이오는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생산 시설이 완성되더라도 삼성이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곧바로 국내에 공급될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가 위탁 생산한 초기 물량을 국내용으로 돌리는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모더나 본사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도 공급 차질에 항의하면서 삼성의 초기 생산분을 국내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 속내용을 저희한테 다 하나도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모더나 계약이 어떻게 됐고 그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그게 어떻게 비밀 유지 계약이 돼 있는지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뭐 그냥 비밀 유지 계약을 했다라고 했지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는 고민정 씨인가 그 청와대 대변인 나왔던 분이 다른 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 그 야당의 그 국회의원을 거세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게 그렇게 비밀 상황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정부가 했던 모든 것들을 쉬쉬쉬쉬 하면서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서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던 게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구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대통령께서 7월 15일 날 그 8개국 정상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백신의 투명성, 공정성 관련해서. 그리고 9월 달에 유엔 연설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백신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 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 백신 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 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좀 늦은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당시에 예전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신종플루 때 너무 과도하게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때 남았다. 이게 같이 혼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좀 두 달 정도 늦게 맞기 때문에 이상 반응을 좀 보고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공정성 부분 요게 많이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안은 저는 좀 그래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맞아요. 정확하게 정부가 그렇죠. 잘못한 부분은 찝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사실 아니 생산 라인이 고장난데 가가지고 항의하면 뭐 합니까? 근데 그런 행위라도 해야 되는 것, 불필요한 행위라는 것은 또 야당에서 가만 안 두거든 막 공격하고 또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야당에서 공격하고 언론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불신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과 야당,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게 신뢰를 줘야 할 상황에서 불신을 주다 보니까 지금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백신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언론의 입장에서는 뭐 언론은 항상 비판적이니까 그게 무슨 뭐 책임 소재를 떠나서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방침을 바꿔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죠. 정부가 뭐라고 해도 신뢰를 안 해요. 매번 그 자꾸 정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또 정략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사실 의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문제 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백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백신을 맞는 게 유리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60대 접종자들 중에서 아직 2차 접종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백신에 대한 위험 뭐 또는 뭐랄까 공포 이런 걸 조장하는 보도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 한때 있었지만 네. 다 넘어갔잖아요. 다 넘어갔죠. 아, 빨리 백신 맞자. 네. 처음에 정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뭐지?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20% 정도의 인구가 나는 안 맞겠다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백신만 있으면 지금은 처음에는 뭐 정쟁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게 대세가 돼 있잖아요. 정답이에요. 지금은 뭐 백신만 있으면 아마 금방 우리 2차 접종까지 그 퍼센트가 그러니까. 확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